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소환수 캐릭인 아이리스를 1렙부터 10억까지 키우는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게임에서 10억이라는 데미지는 7-2티어를 산책하듯이 걸어다닐 수 있는 수치이고 7-2티어를 돌 수 있다면 필요한 자본을 모아 더 높은 단계로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는 마령이라는 소환수를 쓰는 빌드라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액트 단계인 1렙부터 시작을 해서 10억 세팅에 필요한 필수 메커니즘까지 하나씩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빌드는 액트 단계에서는 사실 설명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메인 스킬을 3렙, 7렙, 18렙, 28렙에 나오는 보조잼들만 연결해줘도 액트를 끝내기에는 충분한 딜이 나오는 세팅입니다. 기타 스킬로는 눈부신 꽃이나 원소의 파동, 생명의 자양분 같은 스킬을 써주시면 좋고요. 오라 스킬은 초반에는 원소의 저항이나 질주, 재생 등 생존에 필요한 오라를 사용을 하시다가 38렙에 무기 증폭, 40렙에 조준 투사 정도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액트 단계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소환수 피해가 달려져 있는 지팡이 아무거나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나 액트를 미시다가 영원의 교차라는 이 무기를 얻으셨다면 이 무기를 양손에 들면 액트는 정말 쉽게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액트가 끝난 이후의 무기는 60렙에 거래소가 열리면 그때 무기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빌드를 할 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메커니즘 3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이 양분이라는 내용입니다. 히어로 특성에 들어가 보시면 이 양분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양분은 얻으면 스킬 데미지가 추가되는 내용이지만 내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25%의 확률로 양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를 얻게 되지만 스킬을 쓸 때마다 양분을 상실하는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내가 찍어놓은 특성에 따라서 양분을 얻었을 때마다 성장치가 늘어난다든지 양분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양분을 상실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이 양분을 최대한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추억 아이템의 설명을 읽어보면 강화 스킬을 쓸 때마다 양분을 상실하는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획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 쪽에서는 이 양분 획득 옵션을 총 3개를 맞춰주시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빨리빨리 자라라 내용을 보시면은 성장치가 2티어 이상일 경우에는 20%의 확률로 획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양분의 수량을 늘려준 이후에 이쪽 노드와 아래쪽에 추억을 세팅해줘서 양분을 최대한 많이 획득하는 방향으로 세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장치 관련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마령에게는 이 성장치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게임에서 보시면 마령 머리 위에 이렇게 숫자가 써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마령이 가지고 있는 성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장치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제로 보시면 마령의 모습이나 실제 데미지가 많이 바뀌게 되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히어로 특성에 성장치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치 100당 1티어가 늘어나기 때문에 성장치 200을 획득하면 2티어가 돼서 강화 스킬 확률이 30%가 증가가 되게 되고 성장치 300을 획득하면 강화 스킬이 더 강화되고 4티어가 되면 자극 스킬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티어 이상 4티어 정도를 맞춰주시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세팅을 하셨다면 스킬을 썼을 때 2티어 이상은 기본적으로 맞추실 수가 있고 가능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티어를 맞추는 내용을 목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치 수치는 재능에서 연금술사로 들어가 보시면 시면의 클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장치 수치당 데미지 추가와 쿨타임 회복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성장치를 높게 맞추면 맞출수록 이 시면의 클로 효과로 인해서 더 딜이 크게 상승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성장치를 맞추기 힘드시다면 이 야만적 성장이라는 보조 스킬을 사용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최초 성장치 150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성장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령 스킬에서 중요한 강화 스킬 관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마령은 총 4가지의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자극, 강화, 궁극 총 4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평타 같은 스킬이 기본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특수한 스킬이 강화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일반적인 평타 스킬과 강화 스킬의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쓰는 번개 정령 같은 경우에는 강화 스킬을 사용하면 모든 적을 관통하면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성장치를 맞췄을 경우에 강화 스킬 자체가 또 추가로 강화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이 강화 스킬만 나가도록 강화 스킬의 확률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내가 몹을 때렸을 때 지금 하얗게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일반 평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으로 나가면서 전통하는 이 스킬이 강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강화 스킬 확률이 어느 정도 맞았는지는 이렇게 몹을 때려보면서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강화 스킬도 히어로 추억에서 강화 스킬 확률을 어느 정도 챙겨주면서 쉽게 강화 스킬을 맞출 수가 있고, 재능에서 연금술사로 가셔서 돌진 나팔을 선택해 주시면 강화 스킬 확률 50%를 쉽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 보드를 보셔도 이쪽에 강화 스킬 확률, 강화 스킬 확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금술사에서도 중간쯤에 여기 강화 스킬 확률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세팅이나 장비에 따라서 내 강화 스킬이 제대로 발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체크해 주셔야 제대로 된 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무기를 어떻게 세팅하면 좋은지 이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빌드에서 사용하는 무기의 옵션 중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옵션은 번개 데미지 추가, 그리고 HP당 물리 피해 추가 옵션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부분은 HP당 물리 피해 추가 부분이지만 초반에는 이 옵션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번개 데미지 추가만 있는 도끼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자본이 모였다면은 HP 추가에다가 HP 소모 이 두 개를 세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거래소에서 어떤 식으로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되는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면요. 고급 검색으로 오셔서 장비에서 양손 도끼를 클릭해 주신 이후에 검색 조건에서 번개라고 검색을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이 번개 데미지를 클릭해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양손 도끼 중에 번개 데미지 추가가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검색이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1티어 번개 데미지를 찾을 거기 때문에 번개 데미지를 클릭하시고 2를 눌러 주신 다음에 최소 데미지에 321이라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나오는 모든 무기들은 번개 데미지 1티어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무기들 중에서 장비 내구도가 200 이상인 장비들을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아무거나 구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1결정에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이 있고요. 이런 무기들 아무거나 종류 상관없이 그냥 구매를 해주신 이후에 구매하신 무기로 제작을 들어가셔서 이 번개 데미지만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제작을 돌려 쓸만한 옵션이 하나 이상만 붙을 때까지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붙으면 좋은 옵션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HP당 물리피해 소모라든지 아니면 이중 데미지 관련 옵션이 붙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지금 붙이지 못했지만 적을 처치시 폭발 옵션도 사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옵션과 이 옵션 하나만 붙여있는 무기를 사용하셔도 초반에는 충분한 딜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사용해 주신다면 기계의 신의 재능에서는 꼭 동일한 무장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동일한 무장을 사용해 주셔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끼의 옵션을 소환수가 적용이 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끼를 사용해 주시고 동일한 무장까지 사용을 해 주시면 초반에는 충분한 딜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세팅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구는 사악한 용 크라운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투구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고요. 갑옷은 이터널 가디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갑옷을 사용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소환수 데미지 추가와 그리고 MP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목걸이에서는 달무리 부적을 써서 소환제 스킬 레벨 플러스 1 꼭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MP봉이라고 성장치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챙겨야 된다면 처음에는 MP봉인 나중에는 성장치 챙겨주시면 되고요. 장갑에서는 주술 스킬 레벨 플러스만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생명력이나 저항 맞춰주시면 됩니다. 벨트에서는 겨울의 기원을 써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쪽 숫자 이상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쿨타임 회복 속도를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 위에 숫자가 좀 더 높은 아이템으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3-3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은 굉장히 저렴하고 4-4 정도 구매하셔도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장화에서는 현재 저는 아직 안 챙겼지만 집요한 축복 플러스나 아니면 번개 스킬 레벨 플러스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냉기 관련 마령으로 변경될 것까지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번개 스킬 레벨보다는 집요한 축복 챙겨주시는 게 더 좋고요. 반지에서는 성장치당 데미지 추가 옵션 이 하나만 챙겨주시고 나머지 원하시는 저항 관련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킬 세팅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킬 세팅은 눈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번개 정령에서는 위에 요 4개는 필수로 가져가시고 요 번개 에너지 과부하만 취향에 따라서 소환체 속도라든지 감속 투사 같은 것으로 바꿔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눈부신 꽃은 쿨타임 해주시고 프리탄 종지역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원소 파동에서 저는 귀찮아서 율동을 연결했는데 만약에 좀 더 높은 딜을 원하신다면 율동 대신 지속시간 연장을 이 자리에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생명의 자양분도 동일하게 여기에다가 귀찮으면 율동을 넣어주시고요. 아니라면 지속시간 연장을 넣어서 딜 상승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는 저주 세팅에서 저주 동반의 원소 파괴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저주 동반이 작동이 되려면 메인 스킬이 데미지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령을 꼭 메인 스킬 자리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생존을 위해서 자동 방어에는 현재 세이프 가드에서 데미지 감소를 챙겨놨고요. 현재 정밀 재생을 쓰고 있는데 정밀 재생의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 주시면 소환수의 HP 회복을 퍼센트로 높여주기 때문에 꽤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재생을 쓸 때는 정밀 재생 써주시면 좋고요. 아래쪽에는 딜 관련 오라들입니다. 전기 에너지 전환이랑 조준 투사, 무기 증폭 등을 써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정밀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정밀 무기 증폭입니다. 정밀 무기 증폭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마비 효과를 넣을 수 있어서 10% 딜 증가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정밀 조준 투사를 하시면은 투사체가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밀 에너지 전환을 써주시면은 관통이 있어서 이것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부식 증폭은 HP에 대한 데미지 증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을 써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오라를 세팅하실 때 만화 점유율이 좀 부족하다면 제어라는 이 보조잼을 쓰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MP 봉인을 챙겨서 오라 세팅을 맞추시는 걸 첫 번째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메인 스킬을 보조할 수 있는 좋은 혼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저렴한 마이너스 8짜리 MP 봉인 먼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능 세팅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의 신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미지랑 소환 속도, 크리티컬 이렇게 챙겨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크리티컬이니까 이 부분은 꼭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선택에 따라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소환수 스킬 레벨 꼭 해주시고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 스킬 확률이랑 이 강화 스킬 확률은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여긴 HP가 증가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찍어주시길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핵심 재능에서는 소집 선택해 주시고 이쪽에서는 동일한 무장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가드도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여기 강력한 가드를 아래쪽에 석판에서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석판에서 강력한 가드를 챙겼다면은 여기서 동일한 무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석판에서 동일한 무장을 해주셨다면 여기서 강력한 가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연금술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데미지랑 소환수 HP 그리고 이쪽에 소환수 크리티컬 요거는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본인의 세팅에 따라서 강화 스킬 확률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강화 스킬 확률을 낮추면서 데미지를 높일 것인지 이거는 본인의 세팅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마령의 근원과 자극 스킬 관련 내용은 꼭 찍어주시고요. 여기서 핵심 재능은 원천은 그냥 선택을 해주시고 이쪽에 돌진 나팔과 시메리 클로를 본인의 세팅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강화 스킬 확률이 부족하다면 돌진 나팔을 해주시는 게 더 딜 상승이 되고요. 강화 스킬 확률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면 시메리 클로를 써주시면 크게 딜 상승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철의 개척자에서는 지금 보시는 소환수 데미지랑 이쪽에 MP 봉인 이 부분은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자극 스킬 관련 내용 찍어주신 이후에 오른쪽에 소환수 데미지를 쭉 찍어서 축복 보유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집요한 축복을 추가로 보유를 해주면서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겨울의 기원에서 데미지 증가 효과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오라 스킬 MP 봉인과 오라 효과는 꼭 찍어주시고요. 소환수의 원소 저항 관통 부분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생존 관련 부분인데 생존에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원소 데미지 감소랑 물리 피해를 원소 데미지로 전환 이 부분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재능은 내 MP 봉인이 괜찮다면 반사를 찍어주시는 게 효율이 좋고요. 이거를 찍어주시면 오라를 맞추기 좀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는 장막을 찍었다가 오라 세팅에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이 내용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재능은 바깥 다시 찍어서 자극 스킬 효율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석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의 계보에서 강력한 카드나 아니면 동일한 무장 둘 중에 하나 챙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석판은 패시브 스킬 레벨이랑 MP 봉인을 챙겨주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패시브 스킬이나 MP 봉인이 있는 석판을 구매해서 제작을 하시면 이런 MP 봉인과 패시브 스킬이 붙어져 있는 석판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로 4개를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패시브 스킬 레벨 플러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개 정령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패시브 스킬을 올려주는 것으로 이 번개 정령의 레벨도 올리고 우리의 오라 레벨도 함께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히어로 특성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어로 특성은 지금 보는 것처럼 위쪽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아래쪽 찍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오라를 맞추기 힘들다면 아래쪽에 마령 스킬의 MP 봉인을 잠깐 찍었다가 나중에 다시 위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히어로 유물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추억이 그닥 비싸지 않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는 이런 모두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주시면 양분 최대 수량을 쉽게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홀수가 3개 들어가 있는 1, 4, 5가 가장 좋지만 그런 것들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신 저렴한 2, 3, 4 같은 것들을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어로 추억 부분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양분 관련 옵션이랑 강화 스킬 확률 옵션 이 두 가지를 3개 다 챙겨주시면 되고요. 가장 저렴한 세팅으로 맞춰드렸기 때문에 히어로 추억과 유물을 맞추는 데는 그닥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세팅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이쪽은 원래 공격 관련 노드라서 그냥 공격 노드 찍어줬고요. 이쪽에서 필요한 저항 같은 것들 조금 챙겨주시고 아래쪽에서는 드랍 확률 관련 내용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팅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이 결점을 스태킹하는 결점 스태킹 세팅이나 아니면 석판에서 우주의 균열을 사용하는 이 석판 세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했던 세팅은 이 빌드 코드를 영상 하단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빌드 코드를 복사하신 이후에 인기 빌드로 들어가셔서 빌드 코드 불러오기를 하고 붙여넣기 한 이후에 빌드를 보시면 제가 지금 했었던 세팅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이 해주시는 클릭 한 번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